제가 10시 20분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좀 늘어지는 바람에 15분 늦게 시작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해야 되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도전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정책 발표회 제 여덟 번째 시리즈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영역이 많아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나 어른의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 첫 번째로요. 서울시에 다음 세대 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아동 청소년 정책을 전담할 그런 기구 전담 기구로서 다음 세대 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3부시장, 7실, 5본부, 8국 체제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5본부 체제에서 다음 세대 본부를 설립해서 6본부로 개편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저출산 돌봄, 아동학대 예방 등 어린이 청소년 관련 정책들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형 온종일 돌봄 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정책은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교육청 등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 있고, 교사, 돌봄 전담사, 방과후 강사 등 여러 이해관계 주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학교장과 지자체의 책임 소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서울형 온종일 돌봄 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조정하고 서울시가 책임 있게 정리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형 임시 가정 양육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0세에서 5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의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양육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정 양육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임시 가정 양육 수당을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필수 노동자 자녀 이후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나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한 배달이나 환경 미화 등 필수 노동자 자녀의 긴급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조부모, 이모, 삼촌 등 친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돌봄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구나 이웃과 같이 친척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 및 안전 교육을 사전에 수료하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들의 인지정서 발달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가까이 있는 의료기관과 연결하여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검진과 아동학대 예방,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 교사와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과 전문기관 연결을 돕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대 아동을 위한 전문 가정 위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친부모가 사정상 직접 양육이 불가능할 때 아이들을 맡아 양육할 수 있도록 전문 가정 위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문 가정 위탁 제도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 2세 이하의 영유아 등이 원가정 복귀나 입양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9개소에
13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종사자 1인당 담당 사례 건수는 43건에 이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현행 9개소에서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도 현행 4개소에서 2022년까지 6개소로 확대하여 피해 환경으로부터 신속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번째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오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서울에 건립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활병원 순서를 기다리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덜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만큼 아름다운 음악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웃는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지고 엄마 아빠도 돌봄 부담이 늘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상호가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